마음이 회복되는 영양제 같은 거라고 또 SNS에서 파는 거예요. 최근에 인스타 광고 보면서 제일 사고 싶었던 거. 내가 지금 팬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확실히 입고 끼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. 이거는 제 인생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템이에요. SNS에서 보고 저거 누가 사 하는 거는 저의 택배 언박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네모나들 안녕하세요. 최모나입니다.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가지고 왔는데 설 전에 이것들을 지금 뜯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. 오늘 아주 역대급으로 진짜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택배부터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요 라비킷 에어코트너 비누향입니다.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스타일러 돌릴 때 아로마 시트 넣는 데가 있거든요? 거기에 넣고 쓰는 시트예요. 저는 스타일러 돌릴 때 원래 이런 걸 안 넣는데 보라가 이런 거를 꼭 넣고 돌리는데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넣어봤는데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좀 향이 배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죽박스 복제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다음은 이게 뭐야? 아, 그 다음 레모나들 이거 귀파개예요. 근데 귀파개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? 이게 뭐냐면은 불빛이 나오는 귀파개예요. 또 SNS에서 보는데 불빛으로 귀파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구매했어요. 이게 보니까 건전지랑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전지를 넣으면은 요 헤드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되게 귀엽게 생겼다. 다음은 이제 쿠팡 상자를 뜯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쓰는 리프팅 마스크예요. 이게 여기 턱에 딱 붙이면은 턱이 리프팅이 되는 건데 이거 하고 저는 위에다 갈싸도 하거든요. 좀 촬영하기 전에 빠르게 좀 브이라인 만들고 싶을 때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지금까지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한 6박스는 구매했던 것 같아요.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즉각적인 효과가 조금 확실해가지고. 그 다음 또 쿠팡 마스크.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스팀 그 안대처럼 쓰면은 뜨거워지는 건데 그때 얼마 전에 재경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재경이가 이거 비슷한 거를 줬는데 이거 끼고 자면 요즘 잠 너무 잘 온다 저 잠 잘 못 자니까 써보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거 끼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비슷한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런 게 사실 일본 게 되게 유명했는데 우리나라 것도 몇 개 써봤는데 뭐 못 자기 괜찮더라고요. 택배 산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씩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박스는 아니 레모나들 이거 지금 보고 또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가위가 내가 원래 가위로 안 하고 그 택배 뜯는 칼을 몇 개 샀어요. 근데 하나는 또 남편이 회사 가져가고 또 하나는 또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걱정하지 마요. 오늘은 이거 빨리 또 영상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. 여러분 이거 카카오프렌즈에서 나온 화투예요. 아니 또 설날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상하게 화투가 치고 싶은 거예요. 화투 안 치지 진짜 5, 6년은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카카오 보는데 또 너무 귀엽다. 카카오 화투가 나와가지고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번 설날 아주 따뜻하게 보낼게요. 그 다음 택배를 이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렇게 많이 샀나? 이게 요만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마음이 회복되는 영양제 같은 거라고 또 SNS에서 파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박스를 사서 먹어봤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데 원래 돈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심적으로 조금 괜찮아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좀 영양제 겸 먹으려고 아주 대량 구매했습니다. 예민하고 울적한 기분 뭐 이런 거를 좀 없애준다고 하는데 주 원료가 탄산칼륨, 산화마그네슘 뭐 이런 거라가지고 뭐 맛도 포도 맛이고 몸에 나쁘진 않겠죠 생각하고 먹는데 그냥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SNS에서 보고 저거 누가 사 하는 거는 저의 택배 언박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. 아니 진짜 저는 궁금한 거를 못 참겠어요. 성격 자체가 호기심이 많은가 봐. 요거는 코닥의 그 카메라 케이스예요. 제가 그 율리아루 님이 마켓하시는 카메라를 샀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화질이 빼어나게 좋지는 않지만 추억을 이제 놓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요렇게 케이스도 샀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거 카카오 문구 세트예요.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꼭 보여드려야겠다. 이렇게 다 들어있는 문구 세트예요.
레모나드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저희 그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문구 세트 같은 거 선물로 받았을 때 저 어렸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선물로 주려고 샀습니다. 다시 내려가지고 풀어볼게요. 이거는 여러분 이너 앰플이에요. 그러니까 밑에다 바르는 앰플 같은 건데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다른 브랜드 걸 썼었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. 이런 앰플을 제가 계속 좀 주구주구 쓰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. 의약품이 아닌데도 내가 확 느낄 수 있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정말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느끼는 게 약간 밑에 거 조금 가렵거나 약간 불쾌한 냄새 날 때 저녁에 듬뿍 저는 안에다 안 넣고 바르고 잤거든요. 근데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아 조금 이런 앰플을 꾸준히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안 빠지고 발라요 이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때 필요할 때 좀 꾸준히 며칠 동안 바르고 있어요. 그 다음은 아 요거는 또 보풀 제거기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. SNS 보는데 이걸로 싹 긁는데 보풀이 엄청 제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사봤습니다. 이게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뭐 요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많이 긁었던 것 같거든요? 제가 봤을 때는. 오, 저 머리카락 같은 거 다 넣었다. 그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. 이거는 제가 그냥 꾸준히 잘 먹고 있는 오니스트의 콜라겐이에요. 이게 그 콜라겐 특유의 비린맛 같은 게 없고 되게 농축된 오렌지 주스처럼 맛도 좋고 성분들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아주 꾸준히 먹고 있어요. 약간 지금 당이 떨어지는데 한 포 먹고 갈까요? 이게 여러분 다른 콜라겐에 비하면은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식품이 너무너무 저렴하면은 그런 거는 의심을 하고 봐요 일단은. 원래 이거 쫙 까먹어야 되는데 촬영 중에 또 립 바른 거 지워주면 안 되잖아요. 그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. 최근에 인스타 광고 보면서 제일 사고 싶었던 거예요. 바로 무선 고데기. 레모나들 무선 고데기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무선 고데기가 아니라 브러쉬로 된 무선 고데기더라고요. 근데 또 단발이니까 이런 게 엄청 필요하단 말이에요. 이런 건데 생각보다 무게는 조금 있는데요? 충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찐우기는 더보기나 써보겠습니다. 그 다음 택배는 입술팩이에요. 이게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입술에 붙이는 팩인데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?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후기를 남길게요.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샀냐면은 요새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그 키네프 패드 있잖아요. 그걸로 입술팩을 하고는 하는데 예전에 잘 썼던 그 겔 타입의 입술팩이 있거든요? 그것도 하나 사긴 샀는데 요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후기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. 그 다음 택배 또 뜯어볼게요. 또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. 제가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식이 요거트 글라스 볼을 하나 샀어요. 왜냐면은 요 다이어트 볼에다가 이제 요거트랑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한 끼를 좀 때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사봤습니다. 저는 카카오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상하게 유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싶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토네이도 텀블러. 헉, 이것도 SNS 광고 보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게 여러분 여기에 그 건전지 넣는 게 있어서 그거를 넣고 넣은 다음에 여기로 찍 누르면은 드르르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. 이거를 산 이유가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샀는데 잘 안 섞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할게요. 궁금한 것도 살게요. 다음 택배는 아 이거 또 왔네. 제가 아주 잘 입는 속옷 중에 하나예요. 슬림라인의 네모 팬티입니다. 아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편해요. 그 제가 신님이 그 막 만드셨던 팬티도 좋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건 지금 구매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요새는 여기 네모 팬티를 많이 입는데 요새 팬티들이 너무 저렴한 게 많잖아요. 그거를 생각하면 가격대가 있기도 한데 아 진짜 너무 편해요. 네모난 팬티인데 허벅지 같은 게 올라가지 않고 내가 지금 팬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약간 혼동이 올 정도로 편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. 꼬물이가 저희가 외출하면 빨래통을 뒤져가지고 제 팬티를 그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팬티가 너무 없거든요. 꼬물아, 티꼬물. 꼬물 어디지? 그 다음 택배를 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는 바디에다가 돌돌 감으면은 이제 살이 빠지
찢는다는 그런 바디필름인데 이것도 후기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. 아니 광고를 보는데 진짜 우리 예전에 엄마들이 살 뺀다고 막 랩 감고 에어로빅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우리 때 그게 생각나서 써놨어요. 확실히 새해가 되긴 됐나 봐요. 되게 새로운 제품들이 많아. 그 다음 택배도 또 뜯어볼게요.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격대가 엄청 있음에도 바로 구매했어요. 레몬아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속눈썹 컬링이 되는 이런 쇠 기계예요. 샵에 가면 여러분 무조건 속눈썹 고데기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그냥 막대 같은 걸로 눈썹 이렇게 올려주거든요.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제가 잘 올라가는지 이것도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. 와 이거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충전해서 쓰는 거 같네 보니까. 그 다음 택배를 뜯어볼게요. 이거는 제 인생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템이에요. 거의 365일 저 옆에 붙어있는 템. 바로 이 자동 쓰레기통에 이 리필입니다. 이게 여러분 이렇게 껴주면 알아서 찡 나오면서 리필이 되는데 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. 저 쓰레기통이 없으면 못 살아. 너무 편하고 손을 안 대도 열리는 위생적인 거여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되게 많이 추천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뭔가 아, 요 브로멜라인,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썼습니다. 이거를 제가 엄청 자주 먹진 않거든요. 그래도 조금 안 떨어지게 꾸준히 구매를 해놓는 이유가 촬영할 때나 급한 일 있을 때 있잖아요. 근데 좀 예뻐야 될 때 그럴 때 먹으면은 확실히 붓기 빠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이런 건 여러분 막 의약품도 아니고 개인적인 거라서 제 말이 뭐 100% 답은 아니지만 붓기 빼는 거 많이 먹어보고 여태까지 좀 효과 좋았던 거 말하려면은 기분 전환이랑 요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근데 요거는 붓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런 것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은 브로멜라인이 신장 요런 데 좀 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막 꾸준히 자주 먹진 않습니다. 뭐든지 뭔가 다이어트 보조제 요런 거 뭐 예뻐진다 붓게 빠진다 이런 것도 자주 먹으면은 안 좋아요. 그 다음 택배는 응? 뭐야 이게? 아 여러분 또 제가 이제 35살이 됐잖아요. 목주름을 제대로 관리를 해보고자 베리오 바이오틱스 바이탈 넥패치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보통 이런 거 사면은 잘 안 붙는 게 많았는데 이것도 잘 붙는지 어떤지 제가 더보기란에 한번 후기를 남겨볼게요. 우리 20대 레몬한테 지금 보고 있다면은 10대도 좋아. 스킨케어 바를 때 얼굴에만 바르지 말고 목에도 꼭꼭 바르세요. 제가 지금도 목주름이 뭐 많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얼굴과 목 색깔이 달라짐을 엄청 느끼면서부터 목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. 목에도 꼭 바르셔야 됩니다. 아 진짜 오늘 택배가 되게 많네. 아 레몬아들 또 제가 이거를 또 구매를 해봤어요. 이게 뭐냐면은 그 생 콜라겐을 얼굴에 바르는 팩인데 제가 유리하다 언니의 영상을 진짜 즐겨보는데 언니가 마켓할 때마다 제가 안 산 게 거의 없어요. 정말 저도 레몬아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. 이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홈쇼핑 세대 아니겠습니까? 홈쇼핑과 같이 큰 세대여가지고 언니가 영업하면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요. 그 다음 택배도 뜯어볼게요. 레몬아들 이거는 제가 각 잡고 추천템으로 한 번 더 추천할 거예요. 운전할 때 제 그 의자에 놓는 방석이거든요. 요렇게 생긴 방석인데 엄청나게 무겁고 아 뭔가 실리콘 소재 같은 거 굉장히 무거워요. 폭신하면서도 내 몸을 다 받쳐준다고 해야 되나? 너무너무 편해서 제가 차 사고 1년 넘게 쓰고 있는 방석이에요. 근데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새로 샀어요. 차량 방석 괜찮은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써보세요. 제가 이거를 찾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진짜 많은 방석을 샀던 게 차를 처음에 샀는데 제가 몸이 너무 작으니까 제 차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다리가 또 키장녀잖아. 다리가 너무 끝까지 안 나고 뭔가 시야도 뭐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해야 돼서 방석을 안 깔면은 이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 방석 써봤는데 다 안 되고 이걸로 정착했습니다. 이런 꿀템은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게 어떻게 호불호가 있어요? 1년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만족했는데. 이제 그 다음 택배를 한번 또 뜯어볼게요. 아 요거는 이제 복부에 붙이는 패치예요. 제가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복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이걸 끼고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있어요. 보통 이런 거 보면 앞에다 붙이고 끝인데 이거 감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. 확실히 그 여자가 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너무너무 깨달았는데 이런 제품이 없었거든요?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었는데 보자마자 샀지.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날일 때 저한테 완전 꿀템이 돼줄 것 같아요. 그 다음 택배를
또 뜯어볼게요. 아, 이거는 레모나들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했던 제품입니다. 제가 또 카카오 무드 등을 샀습니다. 이게 안 살 수가 없어.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안 사 이렇게 귀여운 걸. 이거는 정말 잠이 안 오는 사람도 꿀잠을 자게 줄 수밖에 없는 귀여운 무드 등이에요. 정말 카카오 제품이 저희 집에 너무 많은데 귀여워가지고 제가 덕질하는 몇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. 여러분 이제 정말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올리브영 박스네. 페리페라의 이번에 완전 역대급 신작 요 기상 컬렉션 제가 페리포터랑 봄상 특판을 샀어요. 사실 오늘은 페리포터 베이스로 바르고 39호를 포인트로 발랐거든요. 진짜 너무 얼굴이 확 살아요. 그리고 여러분 요 페리포터 있잖아요. 이거는 톤 상관없이 베이스 립으로 진짜 완전 미쳤으니까 테스트 한번 꼭 해보세요. 그리고 외모 성수기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잘 썼던 립인데 이거 사면서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. 너무 신기한 게 어렸을 때 발랐던 립이 지금 바르잖아요. 또 안 어울려요. 얼굴이 변하고 분위기도 변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화장품을 사야 한다. 그다음 레모나드 이제 마지막 택배입니다. 아 이거는 제가 완전 추천할 만한 입술팩이에요. 입술팩인데 이게 가격도 되게 괜찮고 확실히 입술팩도 하고 안 하고가 너무 달라요. 근데 아마 20대 친구들이 입술이 건조한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한 30대 그리고 30대 중반 그 이후 우리 친구들 언니들 너희는 알지 우리 입술이 지금 계속 건조해지고 있다는 걸. 그러니까 레모나들 어릴 때 꼭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몇 개가 있어요. 머리, 목, 그리고 입술, 그리고 손. 레모나들 저는 택배 언박싱 찍으면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뭐 이제 요거 쓰레기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쌓여있던 택배들이 이제 정리가 됐구나. 근데 이거는 레모나들이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쌓아두면은 더 안 뜯게 되더라고요. 이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답고 꼭 달도록 할게요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